어떻게 서장님이? 소형사라고요. 영장 반려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대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증거 가져오라고 증거. 확실한 물증. 검사님. 겨우 19밖에 안 된 여자애가 무려 내놈한테 무참히 짓밟혔어요. 미성년자 주제 반란 까져갖고 클럽에서 왜 죽 때리냐고. 응? 모텔도 지발로 걸어 들어갔다며. 그 왜 성폭행일까? 피해자 몸에 든 멍 못 보셨어요? 강압과 약물에 의한 특수 강간. 그렇게 잘났으면은 진지하게 공부 열심히 해갖고. 네가 검사하지 그랬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뭐? 어디서 얼마나 받아 드셨냐고요? 서영사. 판사 외아들의 국회의원 손자 구원펄부 사장 둘째 아들 정재계 인사 자제들 골고루 연루됐으니 로빈의 압박이 엄... 네가 날 비리 검사로 뭐라? 내가 돈 받는 거 네가 봤어? 아, 그만하세요! 이런 씨! 야, 일개 말단 순경이 검찰 권위에 도전하면은 무슨 꼴을 당한지 내가 아주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어? 대체 정신들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니들이 폭행으로 검사를 고소하니마니 검찰청은 들쑤셔 놓은 덕분에 위에서부터 줄줄이 다섯이나 못 벗게 생겼어? 총장님, 분명 폭행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합당한 고소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쑥대밭이 되건 말건 난 내 갈 길 가겠다. 아직은 전체가 지기행제에 줄줄이 천줄이 돼봐야 정신 찰 때가 인사장? 에? 당장 고소 취하해. 어떻게든 더 커지기 전에 막으라고. 응? 고소 취하지. 서장님, 지금으로선 그 방법 외엔 답이 없어.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면 우리 서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럼 피해자는요? 그 사건은 그대로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신 그 일 생각도 하기 싫다는 애 무조건 범인 잡아주겠다고 억울한 꼭 풀어준다고 우리가 설득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으라고요? 강 형사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이고, 이거 제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찬찬하시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취한 거 아니지? 왜 대답을 못해?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어떻게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 처음부터 말을 걸지. 왜 실탄을 내를 붙잡고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시키고. 아, 내 딸불쌍해서 어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가서 영장 받아와. 당신 경찰이잖아. 그 나쁜 놈들 다 붙잡아서 넣어준다며. 아,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서장님. 왜 우린 수사권이 없을까요? 범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영장은커녕 체포조차 할 수 없고, 왜 검찰과의 싸움에선 번번이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할까요? 부디 힘을 가지세요. 부디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막강한 힘을 가져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세요. 서장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돕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서영사로 불러주세요. 평생 이 굴욕과 경은이에 대한 죄책감을 잊지 않게요. 그날 이후 내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 경찰 수사권 동지. 혹시 그 서장이 유문배 의원입니까? 내가 아는 건 27년간 간절히 원했던 수사권 독립이 조만간 이뤄질 거라는 거야. 조만간 국회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거야. 그 일만 잘 되면 내 스스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놓을 테니. 만약 안 되면요. 그렇게 11년을 버텨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11년이야 11년. 그 11년의 인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어차피 서팀장도 손에 쥔 증거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만약 내 고백으로 날 집어넣는다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야. 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할 거고, 자넨 가진 증거가 없을 테니까. 서장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펜던트 어딨나?